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기 전에 그 약속해가지고 사무실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미팅하기로 한 영업사원인데요. 이거 다이소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품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 저희 제품은 그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인체에 그 유해한 성분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제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팜플렛 두고 가시고요. 저희도 내부 회의를 거쳐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포까지 왔는데 또 공치네, 또 공쳐. 낮술 땡긴다, 낮술. 오픈하는 건가? 네가 살아. 가 마라. 마라. 아이씨 모르겠다. 씨. 안녕하세요. 오픈하신 거죠? 편한데 앉으세요. 네. 저 사장님, 저 메뉴판이. 메뉴판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그 목살 바베큐랑 부드러운 두부튀김 있죠. 그게 좀잘 나가거든요. 네, 그럼 고르시면은 다시 불러주세요. 둘다 맛있겠는데? 어디 보자. 가격이. 그럼 간단히 맥주 마실 거니까 이거 두부 요리가 좋겠다. 자, 사장님. 네, 고르셨어요? 부드러운 두부 튀김 주세요. 네. 그리고 생맥주도 한 잔. 생맥주. 네. 낮술. 낮술. 좋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이르구나. 나 같은 애주가가 없네. 일도 안 되고 우울하다. 이번 달에.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니네. 그래도 나는 홀몸인데 뭐 죽게 하겠어? 같은 애주가가 이 동네에 또 있네. 이 시간부터 술이라니 멋지다. 낯선. 저기 생맥주 나왔습니다. 우와, 씨앗이 지금 이 더위에 이거 한잔 마시면 끝났다, 끝났어. 얼른, 얼른. 저기 부드러운 두부튀김 나왔습니다. 우와, 어떻게 안 돼? 두부의 이 비주얼이라니. 먹어봐야겠다.
이게 왜 이 가게의 대표 메뉴인 줄 알겠다. 이 가격에 이 맛이라니. 아우, 이 동네 사람들은 좋겠네. 이런 안주가 다 있고. 자, 그럼 안주가 좋으니 또 한 잔 들어가야겠지. 저 여자분도 거침없네. 보기만 해도 뻥뻥 뚫린다. 자. 우와, 비주얼 미쳤다. 아, 저것도 탐나는데? 아, 그래. 두부도 좋지만 역시 안주는 고기지. 나도 저걸... 잠깐만. 아, 이번 달 마이너스 참아야지. 저기 이거 몇 개 드실래요? 제가 혼자 먹기 양이 너무 많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오, 이게 뭐야?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천사야 저분? 이야, 이게 동네 술집의 묘미지. 술 마시다 보면 다 친구가 되는 이 감성. 어, 바베큐라 그런가. 쫄깃쫄깃. 소스랑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인데? 간장 베이스의 소스 같은데. 이거 한 점에 맥주 한 잔이다. 사장님, 저 생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안주 한 입? 쫄깃쫄깃. 아휴, 일 좀 안 되면 어때? 이걸로 하루 버티는 거지. 이거 뭐 말이라도 걸어봐야 되나? 여보, 나 들어갔다가 저녁에 다시 나올게. 어, 알았어. 그럼 저녁 때 봐. 응. 나중에 또 와주세요. 아, 네. 어휴, 큰일 날 뻔했는데. 나한테는 맥주뿐이구나.